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만갑의 신은아씨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잘 알고 계신다는데 정말 신은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네. 과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 탈북민 중에 신은아라는 아이가 있구나라고 기억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촬영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무슨 뭐 첫 인사부터 각오를 다지면서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아, 굉장히 바빠요. 육아하느라고.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사실 일할 때는 일이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네.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힘들고 바쁜 일이 육아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벌써 예전에 은하씨가 네. 저한테 그랬잖아요. 언니는 애도 키우고 돈도 벌고 네. 일도 열심히 하고 네,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했는데 지금 네. 은하씨가 아,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래요? 아이도 낳고 네. 일도 하고 네.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아,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돈은 못 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일을 하면은 돈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일이 옛날만큼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요? 아줌마가 됐다고 또 이렇게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죠. 조금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요. 통장이 이제 텅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통장이 네.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유튜브도 네.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하기는 하는데 이게 또 슬럼프 또 세련되게 말해야죠. 슬럼프가 와가지고 네. 요즘 잠깐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재정비한다. 아, 좋은 말이 있었구나 언니. 비슷하게. 근데 고향은 북한에서 함경 북도 무산이죠. 함경북도 무산이죠. 엄청 추웠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무산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에이. 아니 저는 무산, 해령, 온성, 해산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야,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나? 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저 한국에 와서 저 아니고 저희 언니는 한국에 와서 동창회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친구들도 오고 심지어 선생님까지 탈북해가지고 스승의 날도 챙기는 분들 보셨어요. 부산분들이. 야 대단하시다 그분들. 에이. 네. 그러면 몇 년도에 탈북하셨어요? 저희는 98년도에 탈북을 했고요. 중국에 들어와서 조금 머물다가 2003년도에 한국에는 왔어요. 2003년도에 에이, 에이. 굉장히 그러면은 이제 20년은 그쵸. 된 거네요. 한국에 온 지. 근데 20년 됐으면 사실 그때는 이제 우리 탈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에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일반 한국 분들한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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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때 가장 많이 오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렇죠. 2000년대부터 그때 많이 오기는 했죠. 저희 요즘은 뭐 한 개씩 뭐 10명 남짓 하다고 하던데 저희 때는 막 300명? 400명? 한 기수에. 와, 그래서 그렇구나. 막 거기서 심지어 막 가족 잃어버렸던 가족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고향 얘기하다가 야 니 근데 아무개 아들이 아니니 하면서 정말 친구 자제분들 막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억이 나. 제가 왔을 때 제가 그 안성 그 하나원에 있을 때 우리 중조 할머니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중조 할머니를 하나원에서 만났잖아요. 어머 진짜 언니? 중조 우리 할머니의 동생 네, 같이 어머. 계셨던 동생도 하나원에서 만났잖아요. 세상에나. 근데 너무 놀란 게 그 우리 다음 기수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없죠. 뭐 생각이 없이 이렇게 했는데 중조 할머니가 아메 어떻게 여기 있음도 이래요. 세상에. 예예 그 아메한테 그러니까 니 누구야 니 누구야 용섭이 둘째 딸이 어머.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메 있잖아요. 둘째 딸이 없어졌다는 게 여기 왔니 이래도 그래, 둘째 딸이 그때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 둘째 자리 조금만 갔나 없어졌다는 게 네 여기로 왔니 이렇게 어머. 돼가지고 우리 그때 만났어요. 하나원에서. 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되게 정정하시다가 중저 할머니인데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니는 언제 왔어요? 나는 2006년도에 왔어요. 2006년도. 네. 아. 그래서 2007년도에까지 하나원 2007년 초까지 하나원 아니 2006년도에 그 네. 초에 하나원 있을 때 중저 할머니랑 만났었던 거죠. 그때도 세상에. 우리가 200명 정도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 탈북민들 피크였던 것 같아요. 피크. 탈북 피크. 맞아. 아니 그 상태로 계속 와야지 저 북한 뭐 인민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좀 붕괴되거나 그렇죠. 할 텐데. 그렇죠? 맞아. 그때 그래서 우리 북한 우리 하나원에서 그랬어요. 야 근데 하나원에 와보니까 우리도 탈북민들이 이렇게 많구나. 맞아 맞아. 야 다 쉬쉬쉬 하면서 안 가는 거 참 하면서 싹 다 도망왔구나 이러면서 우리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서로 탈북민끼리도 진짜 자기 이름을 공개를 잘 안 했어요. 서로 가명되고 맞아요. 내가 아는 분도 전화 안 그랬는데 순진해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분도 고향이랑 이름을 숨겼더라고요. 에이. 근데 나와서 보니까 실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치, 숨겼다라고 그치.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막 앉아서 막 그때는 하나원에서 제일 좋은 간식이 오징어였잖아요. 아 마른 오징어. 그 마른 오징어를 우리 한 달에 5만 원 용돈을 타면은 맞아. 상점에 줄을 쫙 섰잖아요. 맞아, 오징어 맞아. 사 먹겠다. 하고 오징어 뜯어먹으면서 야 김정일이야 우리를 야 다 추방 못 우리 가족 다 추방 못 보낸다 그러면 야 손가락하고 발가락의 질을 지켜야 되고 사회주의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 그래서 그런 말까지 하니까. 맞아요 그런 말까지 할 정도 맞아, 그것도 맞아. 이제 김정일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군님이야 무슨 어찌고 막 이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장군님이라고 네, 했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래요. 아니 그 오징어 얘기 나오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 하나원에 있을 때 이제 저희 때까지만 해도 가족 온 사람들이랑 남자들은 안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그 가족이 같이 왔던 오빠 중에 한 명이 저희 언니를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근데 꼬셔야 되는데 그 하나원 안에서 뭘로 꼬셔. 맞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고인다는 게 그 마른 오징어를 맞아 맞아. 아침마다 마른 오징어 한 마리씩 문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어머. 근데 열 마리쯤 되니까 우리 언니 마음이 돌아선 거야. 그 남자한테. 저희 때는 하나원에 2개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오징어를 10마리 정도 받아먹고 우리 언니가 그 사람한테 홀랑 이제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 하면 그 오빠 생각나고 그 오빠 생각하면 그 마른 오징어 덕분에 너무 잘 먹었던 맞아. 기억이 나요. 남자분들 우리도 같이 있었는데 그 남자분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자기 받은 용돈 가지고 오징어를 그렇게 줬었어요. 진짜.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 자기가 받은 그 5만 원 가지고 오징어 안 사 먹어도 되잖아. 그러면 남자가 주는 거 먹으면 되니까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아 진짜 그래 가지고 남자들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 근데 아 이렇게 말하면은 아 그 당시 북한 여자들이 오징어에 넘어가 언니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 그러니까 하나원에서는 그 어떤 명품이 와도 오징어보다는 안 돼. 맞아. 그때 당시 뭐 명품백을 알았겠어 뭐 몰랐지. 명품 액세서리를 알았겠어 그냥 마른 오징어면 여자를 그래도 조금 쉽게 꼬실 수 있는 야, 무기가 되지 않았나. 진짜. 네. 순진했죠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요. 언니. 그리고 지금 오는 친구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때는 그게 없었어요. 2003년도에 이게 폴더폰인가 그런 폰을 썼지 않았어요? 폴더폰도 아니었어요. 폴더폰도 아니고요. 그냥 그냥 뚜껑도 없이. 나 이런 거 옛날 사람 같네요. 엄청. 뚜껑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금 했어요. 이것보다 조금 했고 여기 약간 여기 그 뭐지 안테나. 그 안테나 같은 게 달려 있고 그거 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고무로 된 번호판이 있는 그런 거를 저희 때는 썼었어요. 맞아. 내가 그러다가 폴더폰이 나오고 그러다가 아이폰 초콜릿폰이 나오고 아 맞다 초콜릿폰 그다음에 터치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랬어요. 내가 왔을 때 폴더폰을 썼거든요 그때. 근데 그 폴더폰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내 셀카 찍는 게 그렇게 또 재밌더라고요. 셀카 찍는 게.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어땠어요? 그 핸드폰 하면 제가 바로 와서는 못 갔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 엄마가 해줬는데 하루는 엄마가 들어와서 이렇게 북한 엄마들 너무 화가 나면 그냥 막 쳐넣으면서 욕하잖아요. 미쳤대요. 핸드폰 당장 압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핸드폰 요금이 그때 당시 기본 요금하고 제가 사용하는 거 다 합쳐서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나왔는데 600,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한 달 나가서 일하면 100,000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아빠 월급에 제가 60%를 그러니까. 한 달 전화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밤마다 그때 그 이게 뭐 고래사냥이라고 고래사냥 게임이랑 그 테트리스 터뜨리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거의 핸드폰을 켜놓고 자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요금이 그렇게 나가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하려면 계속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썼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기가도 있고 뭐 와이파이도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에 꼭 접속을 해야지만 쓸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뭔지도 몰랐고 이거 사용하면 뭐 요금이 나온다 그냥 25,000원 정도 나오겠지 하고 그냥 잘 때도 켜놓고 잤는데 그게 600,000원이나 나온 거예요. 진짜 집 안 쫓겨난 게 그래도 다행이네요. 안 쫓겨났는데 3개월 동안 핸드폰 회수당해가지고 쓸 수 없었던 기억이 나요. 야. 진짜 저는 핸드폰 하면 저도 한 70만원 정도 우리 할머니한테 그때 엄청 혼났었거든요. 야, 이 썩은 년이 갔나 새끼 이 갔나 미쳤구나 이런 거 어째 그런 건데 아니 근데 나는 되게 억울해 했었어요. 그때 왜냐면 핸드폰을 줬는데 그 핸드폰 가지고 우리 친척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하고 다른 내 아는 언니랑 연결해 주려고 둘이서 통화를 엄청 했었어요. 언니 핸드폰으로? 할머니가 사준 핸드폰이니까 할머니 명의였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연락을 거의 그분이 가지고 계셨고 둘이서 연락을 했단 말이죠. 내가 연결을 시켜준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통화가 뭐 얼마만큼은 다 무료잖아요. 웬만하면 그때는 전화 걸면은 이제 맞아요. 다 요금이 다 그거 맞아요,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전화 띵 몇 번 울리고 그리고 딱 끊어. 그럼 얘가 왜 전화 왔지? 상대방이 전화하겠고. 그래가지고 그런 꼼수를 많이 부렸었는데. 그리고 수신자 부담. 수신자 부담. 수신자 부담 절대 받지 말라고. 맞아 네, 맞아. 한원에서 교육하잖아요. 수신자 부담 내 요금이 나가는 거니까 받지 맞아. 말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뭐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전화가 너무 신기해서 전화하는 자체가 맞아. 얘한테 한 시간 하고 쟤한테 한 맞아, 시간. 맞아 맞아. 야 이제 우리 동네는요. 장마다에 가니까 무지개 얼마 하고 뭐 얼마더라. 야 여기는 야 너네 동네 그러니 여기는 그렇더라.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통화가 맞아.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은 그때 당시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72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 미쳤다고 이 가나 미쳤다고 막 이렇게 혼냈던 적도 있어요. 그래 핸드폰에 대한 흑역사가 다 있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근데 신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뭐 가방 안에도 넣고 식탁에도 넣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런 물건을 내가 만져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핸드폰 손에 늘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금 폭탄이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맞았던 기억도 나고. 맞아요.